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개 해킹 도구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공개 해킹 도구에 대한 것은 트로이 목마, 크래킹, 키로그 소프트웨어를 들수 있습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의 행동적 특징,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탐지 방법,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 사례, 넷버스, 백오피스, 스쿨버스, XCM 커맨드,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크래킹이 뭐냐? 크래킹? 크래킹이, 해킹은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킹이란 것은 나쁜 의미인데, 원래 해킹하고 크래킹은 같은 의미인데, 해킹은 좋은, 그냥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고, 크래킹은 좀 악의적인 해킹을 크래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해킹은 크래킹이라고 부릅니다. 크래킹. 그래서 기본 개념. 크래킹 소프트웨어 사례. 그래서 존더 리퍼, 패스워드 덤프 하는 거, 뭐 이거, 크랙, IP 크랙, 뭐 이런 거, ERD 커맨더. 왜 이름들이 이렇게 발음하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키로그 소프트웨어. 키로그 뭐예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입력한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 키로그 프로그램 탐지 방법, 키로그 소프트웨어 보시면 알겠지만, 4회, 1회 뭐 이런 것들, 트로이 목마는 그렇게 최근에 나온 것들이 없네요. 예.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 건지 아니면 살짝 비껴갈 것인지 많이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개 해킹 도구에 대한 이해와 대응.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 기본 개념. 오늘날 트로이 목마는 컴퓨터 악성 코드 malware라고 부르죠. 대명사로 유명하다. 요즘에 가장 큰 malware가 어떤 거야? 이거죠. 가장 골치 아픈 게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 뭐야,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크롬, 얘기 들어갔을 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때, 광고창이 막 뜨는 거 있잖아요. 광고창이. 사람이 광고창이 뜨고, 뭐, 광고 탭이 뜨고, 막 이러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너무 짜증나고, 컴퓨터를 다시 그냥 포맷해버릴까, 이런 고민.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광고창을 안 띄우기 위해서 뭘, 별의별 걸 하는데, 암만 해도 답이 없어. 인터넷 찾아봐도 그걸 이제 완벽하게 그 광고가 뜨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게 없어.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돼. 요즘에 너무 지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포맷 하는 게 제일 좋죠. 하여튼 이렇게 몰래요의 대명사는 그거죠. 광고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부감 없이 설치를 유도한다. 트로이 목마는 소프트웨어다. 맞죠? 어떤 유용한 소프트웨어다. 실행파일이다. 근데 사용자들이 그걸 까는 순간 어떤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리스의 트로이 목마처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언가를 숨겨놓은 소프트웨어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프로그램이다. 실행 프로그램이다. 실행 프로그램이 뭐냐? 워드, 엑셀 같은 실행 프로그램이다.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걸 다운로드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카피하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어요. 단지 해코지만 할 뿐이지. 설치하는 순간. 다른 파일을 감염시키지도 않고 유틸리티 프로그램 내에 악의적인 기능을 가지는 코드를 내장하여 배포하거나 그 자체를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배포한다. 아주 좋은 것처럼 했는데 뭐 이상한 것들이죠. 만약 트로이 목마가 설치되면 특정 환경이나 조건 또는 배포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 백도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백도어죠. 백도어 하거나 자료를 파괴한다. 자, 트로이 목마 행동적 특징.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주기억 장치. 램에 상주하면서 시스템 내부 정보를 공격자의 컴퓨터로 빼돌리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파괴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겉보기에는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래 사용자 파일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서 웹하드, P2P, 메일 등의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파된다. 사용자는 트로이 목마가 숨어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결국 감염되게 된다. 감염? 감염이란 말은 바이러스 쓰는 거니까 좀. 트로이 목마는 원래 있던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순간부터 이미 트로이 목마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프리웨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브락이라든가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 설치할 때 주의하는 이유이다. 주의해야 돼요. 트로이 목마는 불법 파일이나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할 때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요즘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발달하여 트로이 목마를 감지하고 삭제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을 감지하지 못하는 트로이 목마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알아서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이상한 프로그램을 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깔면 안 돼요,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걔가. 자, 트로이 목마 탐지 방법.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탐지하거나 레지스트리를 검사하여 자동 실행 설정을 내용을 그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하지만 자기가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자동 실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수, 뭐 런 이런 데 설정하는데 자기 프로그램이 컴퓨터 부팅 되자마자 실행되도록 끼워넣게 하는 그런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트리에서 자동 실행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가 열려져 있는지 검사.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 근데 이걸 가지고 개인이 어떤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참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그 전문가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거죠. 예. 자, 트로이 목마 소프트웨어 사례.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백 오리피스, 넷버스, 스쿨버스 등이다. 이런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넷스테이트 명령을 이용하거나 트로이 목마 제거 툴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백신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동작한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따로 통신하는 포트가 있어야 하며 이런 포트가 접속된 것이 있으면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넷스테이트 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커맨드 검색창에서 cmd라고 치면 컴퓨터 창이 나오고 여기서 넷스테이트를 치는 거죠. 자, 이제 검사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내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는 자기가 빼돌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그 공격자의 컴퓨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연결된다는 거죠. 실행되면서 램에서 이제 자기의 그 해커, 크래커의 그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이제 TCP나 TCP를 통해서 이제 빼돌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빼돌린다는 거죠. 이것들을 보면 이제, 아, 이상한 정보가 있으면 이제 삭제하는 거죠. 그 부분을 끊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를 모르고 우리 같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아, 이 사이트, 이 외부 주소들이 이제 이상한 주소들이다 생각해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넷스테이트는 현재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명령으로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 발신지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 오리피스는 31337 포트, 여기서 31337이라는 게 있나요? 49772, 31337. 그리고 누가 31337이라는 포트를 쓰겠어요, 지금. 바꿨겠지. 넷버스는 12345, 12345.
바꿨겠지. 어떻게 알겠어? 스쿠버스는 54321 포트와 같은 식이다. 사용법은 윈도우 도서장에서 netstate an 하면 다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상태 부분은 연결된 상태를 나타낸다. listening은 현재 열린 포트로 누군가의 접속을 기다리는 포트를 의미하고 establish는 정상적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알 수 없는 포트나 트로이 목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포트 31337, 12345, 54321, listening이나 establish 상태로 있으면 해킹 당했을 위험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 포트 가지고 알기는 힘들고, 네. 그리고 이게 보면 establish 지금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연결됐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연결됐다는 거죠. 연결됐고, 그 다음에 listening이라는 것은 연결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예. 자, 넷버스부터 알아보시죠. 넷버스. 넷버스는 타 사용자가 원격에서 내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크래킹 도구이다. 원격에서 내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대요. 다른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에 비해 사용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파일 매니저, 레스트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리다이렉트, 화면 캡처, 키보드 입력 정보 보기 등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게 깔리면 이것들이 다 싸그리 다 틀린다는 거죠. 서버 프로그램의 접속 패스워드 설정 기능, 서버 프로그램의 포트 변경 기능, 뭐 이런 것들. 백 오리피스. 백 오리피스는 TCP IP로 연결된 컴퓨터를 간단한 콘솔이나 GU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는 원격 관리. 이것도 원격 관리예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는 숙주하고 그 다음에 공격자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TCP로. 예. 그래서 원격 관리 톡을 통해서 해당 사용자의 정보들을 다 빼돌리는 거죠. 예. 근거리 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의 클라이언트에서 해커들이 더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오리피스는 크기가 작고 스스로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백오리피스는 CDC, The Cult of the Death Cow라는 해킹 그룹에서 만들었으며 파일 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 프로세스 생성 및 삭제, 시스템 패스워드 유출, 키보드 모니터링, 네트워크 자원의 공유 지정, 파일 조작, 레지스트리 조작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정보들을 다 빼갈 수 있다는 거죠. 스쿨버스. 스쿨버스의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 암호 얻기, 파일 관리, 복사 삭제. 이런 것도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삭제되면. 어플리케이션 관리, 키보드 관리, 윈도우 종료하기, 서버 제거하기, 메시지 보내기, 프로그램 시대, 하드웨어 제어, 사용자 화면 캡처. 이런 것들. 큰일 나겠네. 이게 깔리면. 그 다음에, 에크 커맨드. 윈도우 2000을 위한 특수한 원격 명령 프롬프트이며 TCP 에크 세그먼트만 사용하여 통신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방향벽을 통과할 수 있다. 즉 netstate an 명령으로 연결 세션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에크, 예, TCP 에크 세그먼트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방향벽 같은 게 이제 서버 방향벽이 어떤 거냐면 연결됐을 때 아니면 클라이언트 방화벽이 연결됐을 때 연결된 후에 이 포트 정보 같은 것들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게 끊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얘는 연결된 게 아니고 살짝 맛만 보는 거죠.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지금 연결된 상태가 아니니까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이런 어떤 명령 같은 거 인터넷 타고 들어오는 이 명령 같은 것들은 검사 안 해버리는 거야.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에코 커맨드는 이제 컴퓨터에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자, 크래킹 소프트웨어. 상당히 종류가 많네. 어디까지 하지? 아, 이제 크래킹 하는구나. 이것도 많이 걸리겠네. 그래도 해야지. 해킹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나, 크래킹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스템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해킹이라는 단어는 이 크래킹을 의미한다. 크래킹 소프트웨어 사례. 존 도리퍼. 존 도리퍼는 솔라 디자이너가 개발한 유닉스 계열 패스워드 클렉터예요. 패스워드 클렉터. 아시겠죠? 패스워드 클렉터.
자,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지금 트로이 목마를 하고 있다. 트로이 목마 아니 그 트로이 목마 아니라 크래킹 도구, 크래킹 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하고 상관없이 크래킹 도구. 그래서 크래킹 도구가 뭐예요? 패소드 빼내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크래킹 툴 도구이다. 무료 도구이며 유닉스 계열 크래킹 도구이지만 도스, 윈, NT2000 등 플랫폼도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거죠. 패스워드 덤프 하는 거. 쌍, 시큐리티 업그레이드 매니저. 계정을 관리하는 매니저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에서. 그래서 로컬 사용자 계정이 LM, LAN 매니저 및 NTLM, NTLAN 매니저 암호 해시를 출력하는 여러 윈도우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작동하려면 반드시 관리자 계정에서 실행해야 한다. 패스워드 덤프는 악의적인 관리자가 사용자 암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L자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용자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변환시켜준다. 평문으로 암호를 해독한다는 거죠. 사전 대입법, 무작위 대입법 등의 통해서 평문 패스워드를 구한다. 이거 LPC 크랙,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를 원격지에서 추측하여 취약점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IPC라는 것은 원격 접속이잖아요. 그래서 IPC가 받았으면 이게 원격에서 그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제 패스워드를 유추하는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로컬 암호를 젤 설정하거나 지우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다. 골치 아프죠? 로컬에서 들어와서 암호를 젤 설정하거나 지워버리는 거죠. 골치 아픈 거죠. 그 다음에 ERD 커맨더. ERD 커맨드는 플로피 디스크나 CD를 이용해서 CD를 꽂거나 아니 플로피 디스크 꽂으면 ERD 커맨드 자체 운영체제가 자체적으로 운영체제가 떠요. ERD라는 운영체제가 떠서 거기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바꿔버리면 윈도우 패스워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시스템에 부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드디스크의 시스템 파티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윈도우 보안 시스템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다. ERD 커맨드는 시스템에 로그인하지 않은 채 관리자 패스워드를 다른 패스워드로 변경 가능하다.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CD를 잘못 꽂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키로그 소프트웨어. 키로그. 키 쳤을 때, 키보드에 키를 쳤을 때 그거 이제 빼돌리는 거죠. 패스워드도 키보드를 통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도 다 빼내는 거죠. 키로그 프로그램은 설치된 컴퓨터에서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들을 로그로 남기는 프로그램이다. 좀더 진보된 키로그 프로그램은 키보드 입력뿐만 아니라 윈도우를 이용한 프로그램 사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정보 등도 로그로 남길 수 있다. 또한 로그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해커에게 전송하거나 설정된 메신저 및 메일로 약속된 시간에 로그 파일을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 얘는 이제 암호를 해독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해킹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암호를 이제 암호된 걸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좀 풀기 힘든데 얘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입력한 암호를 평문 상태로 바로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무서운 것들이죠. 키로그 프로그램 탐지 방법 1.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의한 탐지. 아주 정석인 방법이죠. 키로그 전용 탐지 도구를 위한 탐지. 특정 문자열을 타이핑한 후 파일의 내용에서 타이핑한 문자열 검색. 파일 내용들을 검색해서 내가 타이핑한 내용이 있는 파일이 있느냐를 검색해서 키로그 그걸 찾는 거죠. 키로그 소프트웨어 사례, 키로그 25.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로그 파일로 남긴다. SK 키로그. 그냥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로그 파일로 남기고 약속된 시간에 로그 파일을 공격자 메일로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SK 키로그. 그다음에 윈 이거 사용자의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실행 파일의 제목과 입력되는 키 값을 사용자 몰래 접속한다, 저장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